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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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로 하는 거야? 이거예요. 오. 빨리 너 앉으세요. 우리 얘들아 노래 부르자. 얘들아 노래 자. 자, 다들 자 우리 친구들 한 줄로 서주십시오. 할아버지를 위해서 생일 축하 노래 한번 해주시고 들어주세요. 네, 할아버지 생일 축하 노래를 해주시고 할아버지가 촛불을 끄면은 다 같이 박수를 치면서 환영하는 멘트를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박수! 와, 축하드립니다! 선물! 잘했습니다! 야, 현지 주인공들, 저 자기가, 자기 쓴 거, 발표! 아니, 여기 이거 마이크 대고 발표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아니, 일단은 아버지 내려놓으시고, 이제. 그럼 이제. 일단 놓고. 아빠 이제 놓고. 우리. 앉으세요. 일단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 네, 아이고. 아이고, 아니야. 앞에 올라와서 줄까? 예. 지금 하나씩 줄게. 아니야. 잠깐만. 너, 형. 놉니다. 동현님! 아, 어이구. 잘했어요. 자, 이제, 유미야, 그 촛불 좀 다 걷어놔주세요. 아빠한테 그리고 이제, 아빠, 그 카렌더는 아빠가 빼주세요. 앉아서, 앉아. 아, 땡겨, 이제. 땡겨, 그냥. 아, 난 거, 이제 카렌더 빼줘, 이제. 일로와. 뭐야 이거? 설마 그거다. 아까 전에 왜? 오, 보이네. 와, 돈이다. 와, 돈이네. 어? 하하하. 망했다. 그것도 그게 안 되겠다. 해보세요 아버지. 케이크 들어갔나보다. 아 정말 쉽겠네. 아니야 잠깐만 한번 넣었다가 생일 축하합니다. 이게 이렇게 있나. 생일 축하합니다. 땡겨. 대박. 아빠 힘이 너무 세서 그래. 이거 잡아봐. 와!
할아버지 쳐야지. 할아버지 목에 걸어줘야지, 목에. 100만 남아. 할머니 목에. 할머니도 같이 걸어 그래. 아, 안 찍어. 100만이 사진 찍어요. 감사합니다. 경민이가 100만이라다, 이게. 자,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경민이, 잠깐만. 경민이. 한번 보세요. 하나, 둘, 셋. 와! 뭐 먹고 싶습니까? 어? 케이크요. 케이크요. 빨리 하고 케이크 먹읍시다. 자, 그러면 1번 타자. 자, 첫 번째. 아, 그럴까요? 그러면 아버지가 선물을 먼저 뜯어주세요. 선물 먼저 뜯을까요? 예. 선물을 먼저 뜯어주십시오. 미나 용돈으로 했어요. 네, 미나 용돈으로 했습니다. 오. 많이 신경 많이 썼습니다. 아버지 취향을 생각해서. 그거는 제 겁니다. 그건! 우와! 골프 달라! 골프티 제주도에서 받았습니다. 골프티! 아, 골프 달라! 녹혀내네. 오, 그 손등에 있는 그겁니다. 이거 마크 팁. 아, 홀마크 분께서 먼저 아버지한테 쓴 편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유튜브는 안 올립니다. 편지 읽으세요. 자, 편지. 미나 이렇게 써야지. 선생님이다. 여운아, 여운이도 가운데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려고 하려고요. 1분 한 다음에 편지를 아버지한테, 할아버지한테 드리고 안아줘. 할아버지 할아버지 생신과 최고의 18살 때
색다른 편지입니다. 너 현지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친구 갈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영어로 할 거야. 그러면 아빠가 할게요. 너가 괜찮네. 이번 할아버지 생신은 같이 해서 좋아요.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생신 축하 케이크 드림과 함께. 네. 주신 사랑에 대해 감사하다는 편지 한번 드리지 못했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죄송하네요. 사랑하는 부모님 덕분에 제가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곁을 떠나 저희 가정을 두고 자식을 가지고 비로소 조금이나마 부모님의 사랑을 그리고 고마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지고 싶은 게 많고 하고 싶은 게 많은 미나를 볼 때 그리고 처음 대하는 일에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많은 현지 볼 때, 현지가 이제 팬티를 빨갛나? 네, 그 청소를 좋아하는 걸 볼 때, 그리고 TV 보는 것, 청소하는 것, 강아지 키우는 것 등 정말 제 어릴적 모습이랑 같음을 많이 느낍니다. 사진에도 남아있지만 그런 게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곤 가끔 애들에게 짜증을 내는 제 모습을 보면 더 우리 부모님이 큰 사랑을 주셨구나 생각이 듭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겨우 조금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못한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부모님 정말 사랑합니다. 먼 타지에서 생활해보니 함께 했던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계시는 것에 대해서 많이 감사드렸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시간 함께하고 좋은 추억 만들었으면 합니다.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키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 돼, 안 된다.
아, 경민이 때문에 눈물이 쏙 들었습니다. 아빠가. 아, 이제 아버지가 큰형님이 마지막 마무리 해주시죠. 마지막 하나 자. 근데 이거 너무 좋지. 이거는 가이드 전문이야. 아빠 또 일어나서 해주세요. 일어나서. 우리 효원이 울려야 된다. 아. 효원이가 울어야 됩니다. 아, 효원이 울릴 정도로. 우리 효원이가 지켜보고 있는데. 아버님을 보고. 다들 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서로 각자 나이가 이제 많이 든 것 같아요. 서로 서로.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가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경민이처럼 이제 저럴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개구쟁이였다.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그냥 어느새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같이 표현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좀 나이가 이제 같이 들어간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이제 조금 좀 더 잘 됐으면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있어요. 이제 뭐 얘기를 꺼내기는 이제 좀 뭐 하지 뭐. 근데 그러니까 잘 안 풀려서 이제 가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이제 더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변명 같지만 쉽진 않더라고요. 애를 낳고 이제 가정을 꾸리고 하다 보니까 그 연락을 자주 못 드려서 죄송하고, 근데 이제 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작년에 이어서 올해 이제 또 1년 만에 또 우리가 또 이렇게 또 만나가지고 시간 함께 보내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거기다 또 이제 아버지 또 생신 또 이렇게 맞이해서 우리가 더 즐겁게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게 아닌가. 앞으로도 우리 서로 의지하면서 이제 같이 늘 그 같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너 무슨 손 손이 가서 한번 주세요. 마지막으로 이제 마치고 아버지 말씀을 듣고 어머니 말씀 듣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는 아버지한테 된다 먼저. 축하합니다. 지금 저 이런 순간을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참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좀 그렇게. 말이 안 나오네. 근데 뭐 항상 그런 생각하거든. 우리가 내가 사회생활을 해도 그렇고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내처럼 엄마, 그러니까 엄마 아빠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감히. 왜 그러냐면 다른 집안을 보면 돈이 많고 돈이 없고 또 배우고 못 배우고 간에 다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 한 가지 좋으면 한 가지가 안 좋고 그래. 근데 우리는 아빠 노상문이 엄마 김복순, 그 다음에
큰아들 노춘석, 그 다음에 큰며느리 백선희, 그 다음에 노효원, 노경미, 그 다음에 이제 작은집에 노호섭이, 조유미, 노미나, 노현지,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우리 일가족이 이제 전체 가족인데, 전부 다 언젠하게 다 잘 컸고, 아직까지 잘 크고 있고, 손자 손녀도 잘 크고 있고, 우리 아들들도 열심히 사랑하고, 그래서 진짜 다른 사람들보다 행복하고 불행한 것이 하나도 없어. 우리 아들들이 다 잘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하고, 아까도 밖에서 얘기했지만, 인생이라는 것은 볼 때 우리가 살아보니까, 어릴 때 몰랐고, 조금 이제 성년이 돼가지고, 누구 이제 낳고, 또 야들만큼 됐을 때, 아빠도 엄마도 철이 없어서 몰랐어. 근데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출가를 하고 또 가정을 꾸리고 사는 거 보니까 너무 좋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리가 더 행복한 사람이야. 이 사람들이 애를 안 먹여, 첫째로 알아서 살고, 또 아빠 엄마는 걱정할 거 없으면 우리 당신들이 건강하면 우리는 하나도 서운할 게 없어. 또 한편으로는 엄마 아빠가 아들들한테 바라는 것도 없어. 우리가 못 살아가지고 야 좀 버텨주라 이런 정도는 아니잖아. 이게 또 얼마나 뜨뜻하고 행복하냐. 또 우리 아들들도 며느리들도 그렇게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또 좋은 거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둘이 아직까지 어제 불편한 데가 없기 때문에 우리 집안의 최고 행복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봐. 그렇지만 이것도 해까지는 안 해. 언젠가는 시간이 또 있어. 있는데, 어쨌든 엄마 아빠는 우리 자식들한테 될 수 있으면 또 피해를 안 주고 건강하게 우리 또 나름대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할 거니까 우리 식구들은 또 열심히 살아주고, 또 하나 이런 이벤트는 상상도 안 해봤다. 아니 뭐 테레비만 본 거야. 어디서 테레비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너무 고맙고, 이런 이벤트 나도 이런 것이 있구나. 너무 고맙다. 저는 아빠가 좋은 말씀 다 했기 때문에 또 감출이어서 짧게 얘기를 하겠는데요. 그냥 할 얘기는 없지만 우리 큰 며느리 백선이 그래도 알게 모르게 표현 적은 없어도 그래도 큰 며느리는 큰 며느리답게 또 잘하기 때문에 얘기까지 왔고, 또 우리 작은 며느리 조유미는 형님은 형님대로 받들고 같은 나이지만 또 우리 조유미 작은 며느리는 또 다정다감한 일이 애들 키우는 일이고 부모 생기는 것도 다 저 형님 따라서 잘하니까 정말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가도 진짜로 내가 며느리 하나는 큰 며느리고 작은 며느리고 며느리 하나는 내가 참 잘 들었다고, 들어온 사람이 잘해야지. 내 자식은 내가 나가 내가 키웠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또 내 새끼라서 뭐 좋든 안 좋든 듣고 살지만 그래도 들어온 사람이 최고로 그냥 마음에 들어야 그 집안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데, 그래도 백선이나 큰 며느리답게 또 조유미는 작은 며느리답게 우리 모든 처지를 잘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주로 또 하고 싶은 말은
우리 다 마음속에 내가 표현을 못했을지 항상 생각하고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한 번씩 다 안아주십시오. 사랑을 네, 안아주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일어나주세요. 일어나세요. 네, 다들 일어나주십시오.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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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큰 손녀 A 연구 있어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형님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고맙다. 너무 좋아서. 왜 또? 너무 좋아서. 두 언니들은 이제 눈물이 이제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끈잡고 아빠 밀어줄게. 자, 출발합니다. 출발! 어, 그냥 걸려. 자, 자, 민아도 손 잡고. 발 조심, 발 조심. 발 조심. 자, 민아 출발! 자, 현이도 줄 잡고. 자, 출발합니다. 뒤로. 어, 그렇지. 자, 출발! 정연아, 줄 잡아, 줄, 앞에 줄 잡아.
나도 그냥 복슬레야, 복슬레. 왜냐면, 복슬레이를 해, 복슬레. 경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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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다친다. 그만. 빨리 와. 위험해. 경민아, 그렇게 하면 안 돼. 경민아, 다리 다친다. 효원아, 그만. 그만. 쌀이 돼.